선배 이게 몇 년 만이야. 우리 이진호 활동 계속 끝나고 처음 보는 거 아니야? 근데 선배 요즘 무슨 일해? 나 방송국 PD 됐어. 선배 방송국 PD야? 응. 난 그냥 회사 다니는데. 근데 선배는 어쩌다 방송국 PD가 된 거야? 하고 싶었던 거야? 그렇기도 하고 옛날에 누가 내 영상 만든 걸 보면서 웃는 걸 봤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. 우와 선배 진짜 멋있다. 에이 멋있긴. 아 근데 너 대학교 때 좋아하는 사람 있었지? 어떻게 알았어? 내가 눈치가 있는데. 지금은 아니지만 남자는 자신감이 생명이라는 우리 아빠의 신조. 고급 왁스를 바른 그날이었다. 이진호 첫 정기회의에 일과권 새내기들이 떠오는 그날. 역시 남자는 머리빨이라더니 나한테서 눈을 못 들여. 오늘은 그 프리미어에서 동영상 편집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건데 일단 동영상 파일을 가져와야겠지? 그러면 컨트롤 I를 누르면 이렇게 탐색기가 뜨거든? 여기서 너가 동영상 저장한 폴더에 가서 동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. 그다음에 얘를 여기 오른쪽 타임라인에 올리면 시퀀스가 생성이 되거든? 근데 만약에 이 시퀀스랑 너가 올리려고 하는 동영상 파일 난 기억해. 수줍음 많은 후배였던 날. 내가 그랬다고? 어. 넌 나 뭐 기억나는 거 없어? 있지. 자, 이진호 20기들은 짝선배에 써있는 쪽지 뽑아주세요. 야, 한태코 선배가 누구야? 응? 조 선배. 저 선배 괜찮은 거 맞나? 머리는 또 왜 저래? 안 감고 왔나 봐. 네, 오늘은 동영상 프리미어 편집하는 법 가르쳐 줄 건데 일단 동영상을 불러야 되는데 동영상이 어딨지? 이게 아니... 근데 선배 아직도 그 노트북에 그 영상 남아있어? 응? 무슨 영상? 그때 영상 편집하는 거 알려주면서 나온 19분 영상 말이야. 사실 그러고 나서 내가 동기 톡방에 선배 변태인 것 같다고 포트리고 다녔어. 미안.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만해 그만 듣기 싫어. 생각해보니까 선배한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. 미안하다.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. 이거 영상 편집 되게 잘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개 있거든? 그래서 내가 작년에 만든 영상 좀 보여줄게. 나 미안한데 전화. 근데 선배는 어쩌다 방송국 PD가 된 거야?
옛날에 누가 내 영상 만든 걸 보면서 웃는 걸 봤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.